인연문에 대해서 이제 6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인연문에 이제 66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여덟 가지 인연이 있는데 67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인연 중에 가장 제일 최고가 인연 총상이요. 귀신론 뿐만 아니라 일체 경률론 3장에 다 해당되는 인연 총상이요. 거기서 이제 이 일체고 특구경락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핵심을 요점을 지금 말한 거요. 이 일체고 팔자죠. 여덟 글자 일체의 고통을 다 떠나고 특구경락 당나라 번역은 그냥 이고등락이라고만 해버렸어. 간단하게 이고등락. 그러나 양나라 지금 진제삼장 번역은 구경락이라고 석자로 이렇게 표현했죠. 이건 양나라 번역이 더 굉장히 자세하게 한 거예요. 당나라 칠차란타는 그냥 이고등락이라고 했어. 간단하게 불교 최고 목표가 이고등락이요. 일체고는 생로병사고나 구불듣고나 뭐 여러 가지 팔고 따위 천신만고라고도 하죠. 천신만고 모든 걸 다 일체 고통을 다 떠나버리고 구경락을 얻게. 구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낙은 구경락이 아니에요. 인간의 낙도 있고 천국에 가면 천상에서 쾌락을 받는 그 낙도 있지만 인간낙, 천상낙 이건 구경낙이 아니오. 또 성문, 연가 그분들의 삼매락도 구경낙이 아니에요. 뭐가 이제 구경낙이냐. 구경은 완전한 것이요. 최고 아주 그 마지막 최종적인 완료가 되는 완전한 그 낙이 구경낙이다 그 말이요. 그렇다면은 극락은 그 다음이고 우리 극락세계에서 낙을 받는 것은 다음이고 극락에서 이제 나중에 성취하게 되는 것이 뭐냐 보리와 열반이 있죠. 보리 각법낙 보리는 번역하면 깨달음이다 또는 법이다 도다 여러 가지로 말하죠. 범어에 보리살 다 하는 그 보리 보리의 법을 깨닫는 그 낙 보리의 낙이단 말이에요. 보리를 성취하는 그 낙이요. 보리 각법 나가고 또 열반이 있죠. 보리 열반 열반 적정락 이게 완전한 낙이라 고요적자 고요할 정자 적정락 그러니까 이건 성불을 해서 최고 그야말로 모든 그 생로병사 생사윤회 온갖 그 고통을 다 벗어나는 것이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모두 다 벗어나서 열반을 성취하거나 보리를 성취해서 성불하는 그 낙이 최고 낙이다 말이야. 부처가 되면은
그게 구경락을 성취한 거예요. 성불하기 전에는 구경락이 아니에요. 구경은 완전한 낙이다 말이에요. 보리열반을 보리를 보리로서 부처님 법을 깨달아서 성불하고 열반으로서 열반은 자 모든 생멸을 다 떠난 거다 아니요. 지극히 고요한 자리 정멸락이요. 그걸 정멸락이라고도 하죠. 정멸락 한마디로 구경락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정멸락이라.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긴다면 불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불경락 정멸락 열반경에 나와요. 재행이 무상시 생멸범 생멸멸이 정멸유락 나오죠. 정멸유락 정멸유락이 정멸락이 열반경에서 말씀하시던 정멸락이라 해야죠. 극락세계에 가서 성불하려고 극락에 가는 거요. 극락은 정멸락에 비하면 좀 차원이 낮아. 그래서 보리열반을 성취해서 극락세계에서 관세음 보살처럼 성불하는 그러한 정멸락 보리열반이 하나가 되어서 성불해서 얻어지는 그 낙이다 말이야. 그런데 욕조단경은 저걸 정멸락을 풀이해 버렸죠. 욕조단경은 이해하기 쉽게 풀이를 했지만은 잘 모르는 사람은 애매해요. 뭐라고 육조스님이 정멸락을 설명을 하셨냐면 이 정멸락이라는 것은 낙을 받는 것도 없고 낙을 받지 않는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육조단경에는 설명했어. 맞는 말씀이죠. 낙을 받는 것도 없고 낙을 받지 않는 것도 없어. 두 가지를 다 초월한 거예요. 그게 정멸이요.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뭐 낙을 받을 것도 없고 받지 않을 것도 없으면 뭐 애매하구나 말이요. 그건 뭐 그걸 뭘 낙이라고 하겠느냐. 그렇게 단정적으로 안 좋은 생각을 낸다면은 틀리는 거예요. 그건 어긋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백공천창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멸락이라고 하는 것은 정멸의 세계에 들어가 봐야 제대로 알지 체험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정멸락이 되면은 생사윤회를 영원히 벗어나서 색자재 심자재 무예자재 걸림이 없고 자유자재한 그러한 그 우주 대광명 태양의 광명보다 더 밝은 그러한 그 소소영영한 밝은 영원남적 무고무금 묘체원명 하생하사 그 시식할 때 그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그 조사선인들이 그 법문 잘했어. 그건 그런 것은 정말 머릿속에다 딱 담아두고 잊어먹지 말고 기억해야 돼. 내가 좀 설명해야 적성이 풀릴 것 같아. 영원 담적. 넉자백이요. 영원히 담적하여. 영원히 내나 마음짜리요. 법석 진여에. 우리 일심짜리요. 일심을 여기서 영원이라고 했죠. 칠령한 근원. 일심 한 마음 중도 제일이제 그 마음 최상승 그 마음 영원히 맞고 청정한 거예요. 이 담자는 청정하고 고요해서 정멸이 정멸한 거고 영원히 담적하여 무고무금 고금을 초월했어. 시간적으로 고금이 없어.
고금이 없어야 돼요. 고금이 있으면은 분별에 떨어져. 무금, 무금. 그 다음에 묘체 원명. 묘체도 똑같아. 아까 말하는 일신짜리요. 묘체가 몸체자 원명하단 말이에요. 둥글고 밝아서. 하생, 하사. 어찌 이 세상에 나거나 또 이 세상에서 죽거나 하는 생사를, 생사가 어찌 있겠느냐 그 말이죠. 생사가 본래 없는 거죠. 하생하사. 묘체가 운명한, 묘체나 영혼이나 같은 말이요. 원명이 있냐나 것이죠. 육조단경의 열반 정멸을 설명할 때 뭐라 했냐면은 무상 대열반이 원명 상적조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건 육조 스님 참 잘하신 거예요. 그 귀신론, 귀신론이나 똑같은 말씀이거든. 귀신론만 볼 게 아니라 육조 스님의 이 법문도 굉장히 좋아요. 육조 스님이나 마명보살이나 뭐 막상막하지 뭐. 무상 대열반이. 무상은 최고 아니요? 최고 안욕따라. 무상 더할 나위 없이 최고 최상이 무상이죠. 위없는 대열반이. 원명 상적조라. 원명하여 항상 적조한다. 서울에 가면 적조함 절이 있어. 적조. 적조라 해야 돼요. 적조. 부처가 되면은 열반을 징득해서 적조요. 정멸 고요하게 조는 밖다는 뜻이요. 밖에. 아까 말한 원명과 같은 말이죠. 여기도 원명이 나왔네. 적조. 전번에 썼던 허명한 자리, 비고 밝은 자리. 그게 적조라. 그러나 등각보살까지는 아직까지 적조가 아니요. 조적을 해요. 고요한 그 마음자리, 열반의 자리를 자꾸 반조해. 등각보살 정도는. 집지보살이나 등각보살이나 모두 그런 분들은 정멸을 그 비춘단 말이에요. 반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부처의 자리에서는 조적이 아니라 적조예요. 고요하게 비치는. 그러니까 원명한 거죠. 원만하고 광명.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그걸 보광명지라고 했어. 보광명지. 부동지나, 부동지는 본체고, 보광명지는 그, 이제, 본체에서 여러 가지 최상용력 귀신론의 체는 부동지고, 그 다음에 상용은 보광명지요. 화엄경에서, 그래서 부처님이 보광당 거기에서 설법을 여러 번 했죠. 처음도 하고 중간도 하고 나중도 하고. 3회 보광당에서 설법했죠. 보광당이 바로 보광명지를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원명 상적조라. 보광명. 태양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태양 밝은 것도 보광명. 열불보자. 보광명지. 그러니까 이걸 글로
문자 어느 문자로만 알지 말고 내 마음에다 딱 내 마음이 과연 보광명지인가 보광명지의 마음으로 보라 그 말이오. 마음 놓아놓고 경을 따로 보면 안 돼. 내나 경이 바로 내 마음이고 마음이 바로 경인 걸. 그래서 마음을 반조를 해가면서 경을 봐야 경이 제대로 알려지는 거요. 알아지는 거요. 예? 그래서 심불 반조하면 마음을 반조하지 아니하면 관경 무익이라 경을 보아도 이익이 없단 말이오. 그러니까 반조를 강조하는 말이죠. 청매선사 그 열 가지 이익이 없는 거기에 심불반조 마음을 반조하지 아니하면 도리켜 비치지 아니하면 관경 무익이라 경을 보아도 이익이 없단 말이오. 그러면 경 보지 말란 말은 아니잖아요. 반조하면서 경을 보라 그 말이죠. 경을 봐도 이익이 없다니까 경 볼 필요도 없네 하고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요. 돌이켜 관세음보살은 그 반야심경에 조견 오원개공이라고 나오죠. 오원이 다 공한 것을 비추어 보는 거. 비추어 보는 것이 조견이 반조요. 조견, 관조. 그걸 관조라고도 하고 마음 공부 아까 참선할 때도 관조를 해야 돼요. 참선, 화두를 참고하니까 참선이요. 그래서 참선이라는 그 말은 조사 공안이 이제 공안을 가지고 주로 선정을 선을 닦다 보니까 참자를 놓은 거예요. 참구문. 참자도 거기 저 사구가 있고 참구를 하는데 잘못하면 사구고 제대로 잘하면 공부를 그 공안을 잘 들고 공부 제대로 잘하면 활구가 되고 잘못하면은 사구가 돼요. 그 조사들 말씀에 법문에 죽어 빠져 죽은 송당 돼버려 사구요 죽은 구단말 공부를 하려면 사구로 해서는 안 되고 활구로 해야 되죠. 살아서 죽으려고 누가 공부하나 말이야. 그 스님 저 해인사 원당함 그 스님 저 누구의 해암 스님 공부하다 죽어라. 그거 좀 약간 좀 어색하죠. 공부하다 죽으려면 뭐 때문에 이게 공부를 죽도록 죽음을 무릅쓰고 해라는 그 말씀인데 공부하다 죽어라 하면은 죽는 게 목적인가 말이야. 공부를 터득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러니까 사구로 해서는 안 된다. 활구로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선과구감에 나와 있죠. 참선을 하는 자는 반드시 활구로 참선을 해야 되지 사구로 참선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거 해석을 어떻게 해요? 사구와 갈구를 이런 걸 알면은 대성 귀신론도 뭐 이거 알아버리면 귀신론이 저절로 소나기 속에 다 들어와요. 모르면은 뭐 귀신론이 높은 하늘에 있는 것처럼 나하고 거리가 멀고 거리가 멀어서는 안 돼. 귀신론이 나고 내가 바로 귀신론이고 공부를 할 때 활구로 하면은 참선을 제대로 한 거고 사구로 하면은 참선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다 이렇게 이제 알고서 해야 돼요. 모르고 맹목적으로 해서는 맹신자와 똑같아. 선과구감에 서산대사 그거 해석을 붙였잖아요. 선과구감을 다시 봐야 돼요. 나는 늘 다시 보면 새로워져.
한번 보고는 말뚝신심이 나가지고 그때 보고는 그자면 내 판게 쳐버리면 안 돼요. 서산대사가 어떻게 이제 설명을 했냐면은 사쿠랑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이런가 저런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온갖 그 잡다한 잡념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그건 사쿠 참선이고 잡념 없이 그냥 아까 말한 적조 상적조 또는 반조 조견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그런 분별심 내지 않고 쓸데없는 망상 잡념 망상 피우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참선 화두만 잘 들면은 그건 이제 활구 참선이라. 사실은 이 먹고 이렇게 이먹고를 들 때 이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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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재미가 없어. 아침에부터 이 뭐냐 말이야 이 먹고 이가 오래오래 딴 생각 없이 이가 오래 가도 돼요. 몇 시간을 가도 돼. 이 그다음에 먹고가 이제 먹고까지 다 하려면 하루 종일 걸려야 돼. 쉽게 말하면 그게 묘한 방법이야. 내가 말한 말은 이 먹고를 빨리빨리 이 먹고 속으로 이것이 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하면서 딴 생각 없이 망상 피우지 말고 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먹고 그러니까 이는 처음 오전 내 계속하고 오후에는 또 뭐 고는 그 다음에 저녁까지 저녁에는 고 해도 돼요. 고냐시 이 먹고 이 먹고 자꾸 되풀이해서 이겨 먹을까 봐 또 하고 또 하고 되풀이 하는 거지. 반복을 하면 그 안항보다는 좋지만은 의심이 저절로 난 것이 아니라 의심이 저절로 되려면 의심이 꽉 막혀서 마음이 왔다 갔다 안 해. 생각이 일어났다가 꺼졌다 하지 않고 의심이 꽉 그냥 의심 덩어리가 온 천지를 충만해서 천지에 충만해 버려. 모두 다 의심이라. 주역 공부할 때 주역에 미치고 반한 사람은 허공이나 산이나 모든 보면은 주역 8개 64개가 괴천지라 괴속에 자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처음에 저 이종익 박사 이종익 박사가 주역을 보다가 금강산에 미쳤잖아요. 미쳤다가 이제 불가에 들어와서 큰 박사가 됐죠. 이종익 박사 가사 중에는 제일로 불교를 잘 알더라고. 아까 말한 이기영 박사는 제일 가라고 그래. 이기영 박사보다 이종익 박사가 훨씬 나아. 이종익은 그 뭐 사명대사 소설도 쓰고 뭔 소설도 썼죠. 꿈이라는 뭐든가 그 소설 2차전 2차전은 죽음이든 그건 것이 저 누가 졌지 저 이북에 갔던 분 이북에 납치에 간 누구야 유명한 춘원 이광수 춘원 이광수 다음으로 불교 그 소설을 이종익 씨가 썼어. 저 의상대사 소설도 썼고 응? 사명대사 소설도 썼고 뭐 불국사 비하도 썼죠. 소설 저는 제주도 있고 그분이 금강산에서 강사도 했어. 청년생활 했거든. 강사하고 명강사인데 이제 동대 그 이제 일본에 유학해가지고 동대 교수로 이렇게 이제 많이 그 활약했죠. 나는 이종익 박사 여러 번 만나봤어. 그래도 대화를 할 만한 사람은 그런 정도 뿐이더라고. 대화할 사람이 잘 없어. 내 말을 이해를 잘하고 또 그분 말한 말을 내가 아 고개를 끄덕끄덕 서로가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아무 재미가 없어. 맹탕이라 사구나 똑같아. 그래서 참선은 활구 참선을 해요. 활구. 그래서 조사 그 화두에 거기에 구속당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면 사구가 돼버려요. 거기에 파묻히지 말고 내가 마음대로 굴려야 돼. 쳇바퀴를 굴려야 되지. 쳇바퀴 속에 내가 굴림을 당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돈도 잘 버는 사람은 돈을 굴릴 줄 아는 사람이 돈을 잘 버는 거죠. 돈 잘 굴리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막 벌어들여. 저 정규영 씨처럼 이병철 씨처럼 가부가 돼요. 그런데 화두를 들거나 내가 강사한테 왜 저 연사 새끼 무슨 놈 화두 얘기하고 그런가 다른 사람은 비웃을지 몰라도 그러게 아니야. 강사도 제대로 하려면 잘 알아야 돼요. 참선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화두 드는 법도 알아야 되고. 나는 그래서 처음에 해인사 백년암에 가서 우리 근사 스님이 어떤 그 세속 선비들하고 말씀을 하시다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이제 그 어떤 처사가 이제 스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스님이 답변하기를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부처가 뭐냐라고 이제 물었어. 그러니까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심직시불이라고 그렇게 답변했거든.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떤 겁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니까 그 스님이 답변하기를 삼성 반월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이제 부처가 어떤 겁니까? 하니까 이제 그 스님이 답변하기를 부처는 바로 마음이다. 심직세불이다. 그러면 마음은 어떤 거냐라고 또 이제 질문하니까 삼성 반월이냐. 이병철 회사구만. 삼성으로. 그래서 나보고 이제 우리 권사스님 토자 원자 그 스님이 나 그때 이제 처음 삼익에 받고 이제 백년암에 있을 때 성철 씨는 백년암 살기 전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은사스님이 나보고 각성전은 삼성 반월이라고 하니까 삼성 반월이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 내가 그때 답변 못했어. 못해가지고 3일 동안을 했어. 그때 3일 동안 할 때 삼성 반월에 대해서 의심덩어리가 났어. 그래서 3일 만에 삼성 반월 마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 스님이 아무 답변이 없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하니까 고기만 꺼서 거정을 하시더라고. 요게 삼성 아니요. 요건 반월이고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말이요. 정말하면 아까 내가 풀이를 빨리 해버려서 그렇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스님이 삼성 반월이니라 라고 했다 그 말이요. 예?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마음 진짜가 요 삼성이고 요건 반달이고 별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나는 그 처음에 그때 행자 때 삼익에 좀 받기 전에 삼익에는 그 백종날 받았는데 그때는 뭐 개를 종합 계단이 아니라 개인이 이렇게 큰 스님이 개를 설해 주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해봤어. 해봤기 때문에 나도 지금이라도 의심덩어리를 만들어 내면 거기에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거기에 완전히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마음을 자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활구 참선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강사라고 해서 그냥 뭐 설리에 대해서 선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강사는 좀 부족한 강사요. 원래 선과 교를 다 주물럭 주물럭 해요. 선도 알고 교도 알고 또 선만 알아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요. 교회도 밝혀야 돼. 옛날 조사스님들은 다 유명한 큰 대삼장법사 이상으로 다 능통하신 선지식들이 수없이 많으셨어요. 육조스님만 무식한 문자를 경전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지 육조스님 설법하신 걸 보면은 육조스님이 그렇게 화현으로 그렇게 했지 시현으로 했지 육조스님도 다 알았어. 그래서 금강경에 오가에도 육조 구절이 나오죠. 그런 거 보면은 육조 스님이 맹탕이 아니에요. 맹탕 같으면은 뭐 그런 그 밑에 선지식 수천 명 도인이 못 나오지. 그거 다 깊이 공부하면은 둘이 아닌 거예요. 선과 교가 둘이 아니에요. 사실은 선교 일치요. 선교 일치의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은 진짜 좋은 거예요. 교만 가지고도 안 되고 선만 가지고도 안 되고 물론 하나에 정통하면 다 통하지만 처음 초학자들은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병수하면 더욱더 좋겠죠. 그만합시다. 이제 시간이 넘어가 버렸네. 그래서 구경락이 바로 지금 말하면 정멸락이다 그 말이에요.